도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가 처음 출시된 해가 바로 1989년입니다. 그리고 96년쯤에 2세대 모델이 나오고 2000년대 초반에 3세대 모델이 출시됐고 현행 모델인 4세대 모델이 출시된 해가 바로 2009년입니다. 그리고 랜드크루저 5세대 신형 모델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고 랜드크루저 프라도의 렉서스 버전인 렉서스 GS가 랜드크루저 프라도보다 먼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랜드크루저 프라도는 랜드크루저보다 조금 더 작은 차량이지만 랜드크루저와 동일한 바디온프레임 구조의 차량이고 전 세계적으로 오프로드 차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던 차량인데 국내에서도 SUV 수요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과연 이번 렉서스 GX 모델은 국내에 출시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렉서스 GX는 2002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 랜드크루저 프라도 3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프라도 대신 판매가 되었고 지난 20년 동안 약 54만여 대가 북미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렉서스 모델답게 이 차량의 포지셔닝은 프리미엄 오프로더를 지향하고요. 도요타의 새로운 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5리터 6기통 트윈터보 차량과 2.4리터 하이브리드 터보 파워트레인도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차량의 스펙이 나올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そう願うレクサスの哲学をこの車で体現し、ブランドのさらなる強化に向けて 未来づくりへの挑戦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